어서오세요. 프리티다육입니다. 프리트워먼입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아주 요즘 요런 아이들 어딘가 지금 아픈 아이들 얘는 아픈 애는 아니고 화분이 너무 커져서 지금 헤라는 작년 4월 3일날 재식지었는데 이렇게 화분만 너무 커요. 그래서 얘는 데리고 왔고 얘는 목이 끄떡끄떡해서 얘도 22년도에 식재한 화이트 소울인데 얘 목이 끄떡끄떡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12월 21일 날 식재했던 얘도 제품갈이했네. 22년에 식재하고 다시 23년에 재식재했는데 여기서 지금 얘는 아마 위에서 한국에서 물 맞아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여기가 망가졌죠. 근데 여기 망가진 데는 입장이 약간 무름이 진행이 돼서 망가졌고 지금 괜찮은 것 같아요. 보면은 여기 옆에서 지금 이렇게 새꾸가 예쁘게 나오고 있습니다. 목대에서. 그래서 얘는 이렇게 털어줘서 얘 숨통만 트이게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얘도 보세요. 지금 물 맞아서 한국에서 이게 아마 제가 물을 잘 안 털어줘서 얘는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지금 요 보면은 요 아이들 요거 괜찮죠? 요게 지금 눈꽃만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물만 잘 챙겨주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요 보시면은 괜찮죠? 다 얼굴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물 주고 물을 잘 털어줬어야 되는데 안 털어줬더니 이렇게 망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생장점 있는 데서 이렇게 살짝에 망가졌죠? 목대는 안 망가졌네요. 근데 괜찮잖아요. 목대가 살아있으니까, 뿌리도 살아있고, 목대도 살아있으니까, 이렇게 멀쩡하게 나오는 거예요. 얘가 요런 식으로, 이렇게 속을 좀 썩여요. 엘사 같은 경우는. 여름에 이제 더워지면, 이런, 이렇게. 근데 이거 하엽 제거를 좀 잘 해줬으면, 이리 통풍이 잘 돼서, 그나마 조금 물이 또르륵 내려가고, 그랬을 텐데, 아마 이 물이, 얘도 괜찮아요. 자, 요즘은, 이제, 응애도 많이 만나는 저 응애는요 우리 고객님들 응애 같은 경우는 약을 따로 쓰셔야 돼요. 응애는 이게 점점점점 식물을 갉아먹는 그런 스타일인데 얘가요 겨울 내 알을 품고 있다가 봄에 유충에서 이제 깨어나면서 한 5일 정도 일주일 5일 일주일 그 정도 되면은 그냥 성충이 돼버리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성장 속도도 빠른 아이인데 얘가 거미류예요. 응애 같은 경우는. 그래서 거미줄을 하얗게 위에다가 많이 쳤다 그러면 응애도 의심을 해봐야 돼요. 우리는 막 깍지만 의심을 하잖아요. 근데 깍지 말고도 응애는 이 습도가 높아지고 더운 지금 봄에 많이 기승을 부리는 아이입니다. 자, 그래서 응애약은 별도로 농약 사가시면 응애약을 따로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치는 살충제하고는 조금 다르니까요. 가서 농약사에서 응애 때문에 그러는데 응애약 좀 주세요 하시면 될 거. 키핑장 언니들은 뭐 이미 알고 계실 거고요. 자, 그래서 농약사 가서 응애약을 따로 주세요 하고 응애약은 따로 쳐주시는 게 좋은데요. 얘 같은 경우는요 번식력이 굉장히 좋아서 바람을 타고 많이 번식을 해요. 그래서 윈드서퍼 그러니까 바람 타고 이렇게 번식을 많이 해요. 그래서 키핑장에서는 아마 이분도 치셔야 되고 저분도 치셔야 되고 응애약은 별도로 다 쳐주셔야 될 겁니다. 요즘 또 응애가 이제 스멀스멀 거미줄을 막 치면서 그 깍지 때문에도 치기도 해요. 근데 얘가 응애 때문에 그렇게 그래서 그 자리가 노랗게 생기면서 점점점점 생기면서 갉아먹어요. 그게 응애 자국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 응애 약은 필수적으로 이렇게 따뜻해지는 지금 더워지면요 습도가 높고 더워지면 꼭 치셔야 되는 게 응애입니다. 얘는 또 왜 이래? 아우, 얘는 내가 합식했는데 얘는 또 왜 이러는 거야? 자, 얘는 이 모양 이 꼬리 돼서 데리고 왔어요. 자, 보세요. 얘도 물을 잘못 맞아가지고서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 살균제도 제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도 막 그 깍지가 좀 있었던 아이들 그런 아이들 제가 그 뭐냐 이름도 생각나 두드리 종류 애들 두드리 종류 애들을 정리하면서 두드리를 다 뽑아갖고 막 약물에다 담그고 깍지약이랑 타서 싹 다 담궜다가 오늘 아침에 와서 뺐어요. 그 걔네들은 목대 그 사이사이에 있잖아요. 그 약간의 그 탈피하는 것처럼 생긴 그 껍질 벗겨짐이 있어요. 그 사이사이에서 고기도 막 응애나 그런 충 같은 애들이 기어다니면서 그 사이에 알을 겨울 내 나갔고 거기서 부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은 그냥 통째로 담가버렸어요. 제가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와서 다 약물에서 빼갖고 다시 수돗물로 다 씻었어요. 또 약해 입을까 봐서 또 약물에다 퐁당 담궈놓고 갔기 때문에 또 고걸 했습니다.
어머, 얘 괜찮네? 여기 떼어내니까 괜찮네요. 얘가 아마 물 맞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얘도 제가 언제 심었냐면요, 23년 11월 22일 날 얘는 합식했네요. 아르제를 합식했었는데 그땐 예뻤는데 아우 이렇게밖에 못 키웠을까. 그리고 여기는 보면 이렇게 물이 차가지고서 얘가 이제 이렇게 한 바퀴를 이렇게 떼줘야 돼요. 이렇게 아이들을 이렇게 노르스름하게 이렇게 변했잖아요. 물이 찬 것처럼 꼭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이거는 떼주세요. 그냥 이렇게. 그래서 자 요즘은 진짜 충제도 충 잘해야 되는데 이게 아 곤충이 아니 응애는 곤충이 아니 이제 거미처럼 생겼어요. 그래갖고 대표적으로 우리가 그냥 우리나라에서는 빨간색 그러니까 빨간색 그 응애가 훌륭하게 기어가 걔는 보이지도 않아요. 잘 잡지도 못해요. 얼마나 빠른지. 근데 일단은 그 아이 그리고 대표적으로 우리는 그 점박이 같이 생긴 응애가 있어요. 그게 되게 제일 많은 거래요.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 잘 살펴보시면은 후루룩 막 내 앞에서 확 지나가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새카맣거나 시뻘겋거나 그게 응애입니다. 근데 잡을 수가 없어요. 일단은 방제를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얘가요 이상하게 이렇게 막 누르스름하면서 약간의 그 이상하길래 얘 응애 있나? 그리고 제가 얘를 끌고 왔는데 얘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물이 아마도 얘는 물 맞고 통풍이 안 돼서 이렇게 다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다 뜯어주고 있어요. 그냥 한 바퀴 여기서 새끼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 그리고 나서 얘는 수영을 좀 잡아줄까 합니다. 자, 그래서 요즘 이렇게 더워지면은 진짜 걱정이 많아요. 진짜 더운 걸로도 견디기 힘든데 다육이 같은 건 다육이 같은 아이들은 이 다육이 다육식물은요 시원한 걸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더워지면 되게 힘들어하거든요. 그래서 이맘때가 제일 걱정이에요. 아 병충해도 심하고 자 요걸로 얘는 요걸로 잡아줘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조금 잡아주려고. 그래서 살충제라고 해서 다 같은 저기가 아니니까요. 응애라고 꼭 그거를 농약사 가서 찾으세요. 그거는 별도로 따로 쳐주셔야지 아마 잘 들을 거예요. 저도 이맘때는 요즘 그거를 항상 그 약을 쳐주고 있거든요. 근데 저번에는 밭에다 한번 뿌려주기는 했어요. 밭은 뒤집어 엎을 수도 없고 그 밭이 정말 오래된 밭이에요. 제가 창밭이랑 근데 뒤집어 엎을 수가 없으니까 계속 그냥 약물만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크게 이상 있는 애들이 없더라고요. 밭을 보면은요. 그러니까 약을 아끼지 않고 막 쳐주거든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거는 그거밖에 없어서. 그 밭을 다 파괴되면은 일이 커지니까. 자, 지금 요 조그만한 애들도 관리를 못 하는데. 이쁘다. 이렇게 해서 요즘 제가 이렇게 지지대로 아이들 막 잡아주고 있잖아요. 이렇게 지지대로 잡아주면 똑바로 또 햇빛 보면서 위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요 아이도 여기다 이제 울타리 가두듯이 이렇게 가둬놓으면은 여기서 아마 위로 예쁘게 자랄 거예요. 이게 약간 납작한 화분이었죠. 난다잘 입은 납작이라서, 제가 목대 있다고 그래서 높은 분에다만 식재하는 건 아니니까 요렇게도 한번 식재해보세요. 이 아이들이 자리 차지를 많이 해서 그러지 생각보다 순둥하게 자라요. 이 납작납작한 화분들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잘 쓰고 있습니다. 예쁘네. 물을 안 줘서 그래. 그리고 입장이 닿는 부분. 닿는 부분을 지금 얘가 물을 흡수를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단풍 돌듯이 이렇게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 요즘은 진짜 응애약을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뭔들 괜찮겠어요. 이렇게 더운데. 아까 하우스 온도가 34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이렇게 더운데 얘들이 견디겠어요. 자 이렇게 하고요. 또 여기 또 심란한애 하나 또 있는데 아이고 너무 또 말이 많네. 자 여기 또 심란한애 이게 양로예요. 아우 얘는 또 왜 이렇게 다 탄 거야. 이게 얘 같은 경우는 아마도요 물을 줄 때 똑바로 정신 차려서 줬어야 되는데 아마 찬물도 말렸을 거고 얘는 얘 상태를 보면은요 이렇게 입장이 이렇게 반씩 말라버린 애들 있죠. 요거는 물을 주기적으로 좀 챙겨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너무 물을 말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꼭 탄저병 걸린 애 마냥 입이 후루룩 말라버렸잖아요. 자 이렇게 말랐습니다. 야 이게 제일 꼴보기 싫어요. 제가 또 제일 싫어하는 게 이런 아이들이. 그래서 요 아이 같은 경우는 지금 요걸 다 뜯어주고 있는데 요거 가위로 잘라주셔도 되고요. 저는 지금 안 예뻐서 지금 자 이렇게
한 바퀴를 돌려서 다 뛰고 있죠. 요게 프릴 종류 아이들 막 특히나 요즘 보면은 제가 제일 속 썩는 애가 로제라는 아이예요. 로제가 그렇게 이뻐질 생각을 안 해요. 이렇게 심어도 보고 저렇게 심어도 봐도 로제가 제일 이뻐질 생각을 안 하는데 로제도 지금 판매동에서 엉망진창인 애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걔도 다 손을 봐줘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런 아이들은 우리 고객님들 물을 주기적으로 조금만 챙겨주세요. 그러면 오히려 이렇게 벌레도 잘 안 생깁니다. 그리고 차광 잘 해주시고요. 뜨거울수록 해충에 많이 노출이 돼 있어요. 습도가 높고 하면은 물은 줬는데 너무 뜨거워 또. 아 얘는 파야 되겠네. 얘 못 쓰겠어요. 밑에가 지금 밑에부터 이 목대가 얘가 말랐네. 여기가 다 말라버렸어요. 지금 중간에서 이렇게 말라버리는 거 있잖아요. 얘도 말랐습니다. 얘는 다 커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에 밑에 뿌리는 지금 이렇게 자 미소토에서 뿌리가 예쁘게 내렸잖아요. 자 흙은 괜찮아. 흙은 좋아. 근데 여기서 지금 아이가 목대에서 말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커팅을 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다 잘라버렸어요. 이렇게 해서 얘는 어쩔 수 없이 또 이제 자 여기 보세요. 까뭇까뭇하니 망가졌잖아요. 자 여기도 보면 자 목대가 빈 깡깽이가 되면서 이렇게 정말 늙은 고목이 돼 버렸어요. 나이 먹어. 아우 아내가 가운데가 뻥 뚫렸죠. 여처럼요. 자 그래서 요거는 자 여기서 커팅을 해요. 자 젊은 데서 조금이라도 살 수 있는 데서 커팅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얘도 커팅하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자 뿌리는 굉장히 좋아. 그러면 여기가 중간이 말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 밑에 부분은 또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잘라보면 자 이 부분 괜찮습니다. 근데 여기가 문제예요. 자 잘랐을 때 요 부분이 요 테두리 쪽으로 전부 다 갈색이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요것도 다 커팅. 이래서 나는 군생을 갖고 싶어. 끝까지 군생 가고 싶은데 군생 끝까지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젊은 애 품어서 2년 3년 예쁘게 보다가 다시 무거워지면은 커팅해야 되면 커팅해도 원없이 한 2, 3년 키우다가 커팅하면은 그래도 조금 더 덜 서운할 것 같지 않으세요? 자 요렇게 여기도 잘라야 되네. 여기도 먹었죠? 자 보면은 이렇게 갈색 빛나면서 요렇게 그래서 이렇게 저 이렇게 묵은 애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 1년도 안 봤는데 이렇게 되는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너무 나이가 먹은 애들을 드리면은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근데 애초에 저도 잘못한 게 뭐냐면 심을 때 얘를 심을 적에 다 커팅을 해서 심었으면 요 밑에 근데 이 밑부분은 괜찮은 거 보니까 또 상관이 없는데 아유 모르겠다. 너무 어렵다. 자 일단은 커팅을 했습니다. 양로는 이렇게 해서 아이를 얼굴만 네 개를 건졌어요. 아 예쁘네. 이거 다 잘라내니까 예쁘잖아요. 이렇게 생겼는데 양로가 딸딸딸딸 묵으면 얘가 그 섭세실리스금 아시죠? 그거에 이제 쌩얼인 거예요. 이 오래된 양로도 요즘 웨드 사이즈는 참 많이 나오는데 군생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자, 요거는 이렇게 해서 이제 자 뿌리 보세요. 미소토에서는 이렇게 뿌리가 잘 내려요. 뿌리 요 밑부분은 좋다는 거예요. 근데 위에 부분 자 중간에서 말라버리는 게 문제인 거예요. 자, 이거는 버려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써줍고 저렇게 써줍고 그냥 아이고 날 더우면 좋을 게 하나도 없어. 자 그래서 오늘 우리 고객님들과 자 응애 얘기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응애약은 꼭 방제를 하셔갖고요 꼭 치고 넘어가셔야 되는 게 응애약입니다. 이 녀석들이 다 샜고 지금 알에서 깨어나서 지금 버글버글 하고 있을지 몰라요. 얘들은 맛있는 먹이를 찾기 위해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미과기 때문에 막 이렇게 거미줄처럼 위에다가 허옇게 해요. 근데 이제 매니아 언니들 그러니까 결론은 응애를 방제하기 위해서는요 그 충제 깍지 우리 깍지약 흔히 아는 깍지약을 친다고 잘 치잖아요. 그러니까 방제를 잘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방제를 서로서로 잘 하면서 키핑장에서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얘는 이렇게 목대에서 뽀글뽀글 애기 나오고 있으니까 이대로 한 번 더 약간 방그늘 쪽에서 지켜볼 거고요. 그리고 여기 애기가 나오다가 혼란 탈지 모르니까 방제를 그렇게 그 방그늘에서 키울 거고요. 양로는 이렇게 통강통강 다 잘라서 이렇게 4등분 됐습니다. 그리고 아르제는 밑에 누른 잎, 예, 물렀던 잎을 다 떼어냈어요. 그리고 얘가 무르는 이유도 있어요. 자, 보면은 여기 옆에 새꾼 나오고 있잖아요. 요 새꾼을 내기 위해서 약간 무른 잎처럼 그렇게 물러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을 잘 관찰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고객님들과 오늘 이렇게 영상에서 응애 얘기를 해봤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응애약은 꼭 쳐주시는 걸로 하고 여름을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